네. 네. 이제는 장어를 한 마리씩 통으로 드시기 네. 쉽지 않으니까 보낭실로 함께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의사와 함께 오늘 네. 증시 월요일 아침 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또 오늘 좀 분위기 좀 쎄한데. 네, 아침부터 아무래도 네? 미국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조금 충격을 좀 받을 거는 같습니다. 이틀 연속 크게 빠져버려가지고. 네. 일정 먼저 좀 보고 예. 박평창 부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 대통령 결선 투표 결과 아직 나오진 않은데 아마 나온 거의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 마크롱 대통령이 되는 걸로. 네, 뭐 출구조사 같은 건 이미 뭐 네, 확정되고 네, 나왔죠.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오늘 현대차, 기아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미 발표했는데 오늘 확정 실적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니까 한번 IR 꼭 들어보시고 그다음 내일은 이제 한국의 GDP 성장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펄어비스가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드디어 이제 중국에 4월 26일에 이제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은 하이닉스와 메타 플랫폼스 실적 발표가 있고 4월 28일 날은 이제 미국에서 성장률 발표가 있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애플, 아마존 또 우리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이제 발표됩니다. 그날도 중요하네요. 예. 그날 이제 IR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네. 좀 지켜보시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은 이제 유상증자 그날 신주가 이제 상장되니까요.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4월 29일 날은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것도 이제 물가 지수인데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4월 30일 날 중국의 4월 제조업 서비스업 또 차이신 제조업 PMI 요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서 이번 주에 좀 이런 것들은 좀 챙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진짜 실적 네, 네 실적이. 예. 큰 회사들 실적이 쭉 나오니까 네. 바쁠 것 같아요. 네. 자. 자, 일단 한 1분 가까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예. 예상 가격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32포인트 정도 한 1% 이상 하락하면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는 267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포인트 정도 역시 뭐 비슷합니다. 1% 이상 급락 출발할 것 같은데요. 909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일단은 좀 고스란히 받으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한 0.6% 정도 빠지는데 한국에서 역시 좀 그 성장주들이 좀 출발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네이버가 한 2.3% 또 삼성 SDI가 한 2% 이런 좀 성장 대표주들이 한 2% 이상씩 좀 빠지면서 오늘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가는 대부분 좀 좋진 않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했군요. 네. 자 이제 현재 하이닉스가 이제 호가 나왔는데 1.8% 정도 빠지면서 11만 원 이제 좀 이탈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66,500원 마이너스 0.75% 정도 좀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카카오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삼성 SDI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한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빠졌지만 오늘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1.6% 정도 그 LG화학과 이제 그 전구체 사업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지난주부터 좀 나오면서 1%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제일제당이 오늘 좀 올랐습니다. 1.5%. 식음료가 괜찮군요. 네, 이제 가격 인상 좀 가능성이 좀 계속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 정도 올랐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다 지금 마이너스권입니다. 특히 많이 빠지는 거는 HMM이 한 3% 가까이 빠졌고요. FNF가 2.5%, 하나솔루션이 2.8% 정도, 하이브도 2.7%. 그래서 대표적인 한국의 이런 뭐 성장주라든가 오늘 또 경기 민감주도 어쨌든 좀 동반해서 빠지는 모습이고 롯데정밀화학은 지금 오늘 한 3% 오르는데 한 증권사에서 그 팜유 지금 수출이 이제 중단되잖아요. 그거 수혜주로 롯데정밀화학을 목표 주가를 좀 잡. 그게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가 ECH라고 ECH가 그 에폭시 아시죠? 네. 페인트 원료. 그거 원료인데 그걸 만들 때 또 파뮤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좀 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공급이 또 부족하게 되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그 경쟁사들이 많은데 요 회사들이 좀 설비를 줄일 수도 있다. 가동을.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원재료 가격이. 그래서 그런 좀 뉴스가 그러니까 일부 좀 증권사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파미 수혜주로 롯데정밀화학을 좀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 올랐고 또 오늘 오뚜기도 2.5%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쪽 파뮤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강한 것 같고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4.3% 정도 오르는데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그때 이제 처분을 좀 내렸는데 과징금으로 가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을 또 재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한 4% 가까이 주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농심, 라면주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35포인트 정도, 1.3% 정도 하락을 했고 상승 종목이 82개, 하락 종목이 8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908포인트, 14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마이너스 1.59%, 상승이 108개, 하락이 1250개. 네. 어떻게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요. 예? 지금 막 2, 3%씩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 어떻게? 근데 정프로는 아까 올블루였는데 두 개 플러스 나네. 아 근데 이 나노 신소재 있잖아요. 응. 제가 금요일 날 제가 팔았거든. 에? 팔았어? 유일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말이 없었구나. 아니, 금요일에 제가 응. 아, 나노 신소재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제가 기분에. 아, 많이 오르긴 올랐지. 보내 드렸어?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너무 따뜻한데. 그거 알려졌나 보다. 야. 아 그리고 보내드렸거든요. 아 씨, 오늘 아, 그 정원서 연구원이 목표 주가 11만 원을 올렸어요. 9만 원에서 나노 신소재를 네, 제목도 제목이 근데 제목이 닐, 뭐야? 제목이 닐리리안 이나도 나 때문에 보고, 이렇게 상가 보고서 보고 좀 너무 정원서 나 때문에 나한테 아이디어 받고 제목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 아 목표 주가를 그리고 이제 아유. 2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아 근데 너무 떨어졌다. 아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매드 팩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 큰일 났네. KMW도 많이. 자 계속해 네, 주시죠. 그래서 네. 오늘 코스닥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아... 코스닥에서 좀 올라가는 기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나노 신소재도 있고요. 그다음 펄어비스 이번 주에 이제 중국에서 게임 출시가 있잖아요. 26일 날 그래서 기대감으로 좀 강하고. 첨보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많이 빠지는 기업은 자이언트 스텝 성장주죠 마이너스 4% DOU 이제 엔터주죠 마이너스 3% 그리고 통신 정비도 좋지는 않습니다. RFHIC가 마이너스 3% 또 바이오 제넥신 뭐 메지온 이런 기업들도 한 3%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이 마이너스 2에서 3% 뭐 한두 종목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다 그 정도 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 수급은 좀 코스피는 조금 팔고 있고요. 115억 정도 팔고 있고 주로 팔고 있는 거는 이제 음식료나 유통업종 중심으로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은 한 25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한 56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일부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매수를 외국인들이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 이제 수급 상황이고요. 이게 뭐 매도나 매수 강도가 이렇게 세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충격을 받아서 아침에 이제 개파락으로 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매도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도 수산주가 강합니다. 한 수산 업종이 5.68% 정도 올랐는데 뭐 사조 대림이나 사조 시프트 같은 기업들이 강세고. 사료업종도 강합니다. 수산주, 사료주 다 강세 좀 보이고 있고 육계 관련주, 또 음식료 업종.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오늘 이제 일부 라면주들이 좀 센 편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팜유 수출이라든가 이런 이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그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계속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주도 여전히 좀 강한 편이고요. 비료주도 강하고요. 예. 그 정도만 지금 강한 상황이고. 야, 음식료가 완전 테마인데 신성홀딩스 네. 상한가 갔어요? 네. 한탑은 뭐 하는 데입니까? 한탑. 한탑? 한탑. 한탑이요? 한탑? 한탑? 샘표 15%. 한국 맥널티 이건 커피 하는 데 커피의 아닌가? 유통. 맥널티는 커피 네. 원두. 커피. 네, 네, 아시죠? 네. 한탑이 뭐 하는 데지? 한탑도 내가
붙은 것 같은데. 아, 한탑도 배합사료. 어? 배합사료요? 네, 배합사료. 아, 한탑이 저기야. 배합사료죠. 옛날 그 저기 부산에 무슨 재본이야 거기 있잖아. 네? 부산 밀면. 그 좀 안 좋았던 얘기 있었던 데 있어. 아, 거기 영남 재본이요 옛날에? 네? 영남 재본이요. 영남 재본. 아, 그 왜 저 사무가 뭐 이렇게 네. 부산 남구 남구에 그 가다 보면 그 공장이 있거든. 아, 한탑. 여기 재분이 재분. 아, 많이 빠지는데 이거. 예, 오늘 뭐 완전 음식료 외에는 다 거의 다 지금 빠지고 있고요. 많이 빠지는 쪽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쪽하고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가 지금 29만 원까지 좀 떨어져 있고요. 카카오도 9만 원 초반까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풍력이라든가 친환경주도 좀 좋지가 않고 네. 2차 전지 섹터도 아까 뭐 나노 정도는 버티지만 대부분 좀 밀리고 있고요. 게임 업종, 뭐 광고, 뭐 영화 콘텐츠 리오프닝도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장주, 민감주 가릴 것 없이 다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성장주, 가치주가 다급락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데 유일하게 그냥 음식료만 지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게 침수를 내고 그래. 이거 안 심각해? 아,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아, 에스티팜. 아,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 2% 이상은 다 빠지네, 그죠? 네, 오늘 거의 다. CS 윈도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요, 어떻게?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근데 기업 아, 남의 계좌라고 이제 아니, 바로 그게 아니라 와, 뭐, 손절 나오시네. 근데 이제 기업이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뭘 그렇게 너무 이렇게 뭐 에스티팜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아, 좋습니까? 나눠도 네, 빠지는구만 뭐. 나눠진 소재? 아, 정프로 매도 소식에 또 여러분 다시 하고 계시네요. 네, 아 근데 저는 나눠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사실 수익 저한테, 많이 나시지 않았나요? 저한테는 정말 거의 유일한 그 최고 수익인 것 같아요. 한 50몇 프로? 50몇 프로 생각 네, 60% 가까이 됐으니까 60%? 네. 아, 정말 정프로 정말 장만 좋으면 좀 축하한다는 얘기도 해드리고 좀 그러니까 했는데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산 날 바로 또 들어갔잖아. 아니 판 날 바로 들어가서 뭘 들어갔어? 그거는 제가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예, 바로 또 들어갔죠. 아, 내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딱 산 아 판 날 그 돈이 예수금에 딱 있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수금엔 돈이 있다는 자체가 캐시가 아. 있으면 불안 아니? 빨리 그날 다 샀죠. 아. 그건 다음에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여튼 장은 음식료 천하네요 보니까. 네, 음식료, 음식료. 네, 음식료. 수산, 사료, 뭐 제분, 에? 라면. 원래 가공식품은 안 가는데 이제 가공식품까지 다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지금. 아, 음식료 천하네. 네, 음식료가 유일하게. 아니, 음식료가 뭐 그동안 한 번도 관심 받아본 적이 거의 없죠. 한 몇 년 이상. 2020년에 한번 관심 받았어요. 그때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내 집에서만 먹다 보니까 그때 라면 뭐 가공식품 주가들이 한 몇배씩 올라가긴 했었어요. 이제 2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2년 만. 이게 음식료가 리오프닝하고는 어떻게 관련되죠? 리오프닝? 원래 가공식품을 리오프닝하면 좀 안 좋죠. 안 좋은 거예요? 약간은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시켜 먹든가 아니면 거기 뭐 비비고 만두 같은 거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조리해서 먹었잖아요. 아니 근데 뭐 가공식품이든 뭐든 하여튼 뭐 모여서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뭐 밀가루다 뭐 네. 이런 것들은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먹는 양 자체는 사실 크게 바뀌진 않죠. 네, 맞아요. 그래, 어디서 그게. 먹냐 어떻게 먹냐를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김프로님. 그걸... 나는 내가 격리할 때 보니까 격리할 때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덜 먹게 되던데. 혼자 드셔서? 혼자는 아니지 둘이서 격리를 했는데 네. 뭐 양 자체가? 어 노는데 뭐 그걸 먹어야 되나 뭐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세 끼 먹다 다섯 끼 먹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뭐 먹는 양 자체는 절대 양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뭐 밀키트가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못 나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나가게 되면은 그런 쪽이 괜찮아요. 요새 그래서 식자재 회사들이 강해요. 식자재 거기 유통하잖아요. 예. 오프라인 쪽에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먹었어요. 먹었는데 떨어졌어. 네. 고맙잖아요. 고맙기도 네. 하고 얘는 다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잖아요. 네. 다시 들어가. 그런 거는 괜찮습니까?
다시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 나노를 먹었잖아요. 예. 근데 얘가 이제 또 한 빠져 한 10% 빠져요. 네. 예. 와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10% 빠진 상이 또 들어가.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 이게 그런 건 없으니까 먹은 걸 또 먹는다 이런. 아니 그거 뭐 그것도 가능하죠. 통상 나는 그렇더라고. 예. 나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만약에 막 5만 원에 팔았다. 예. 그러면 4만 5천 원 되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예. 이제 텀을 두고 징크스는 있는 것 같더라고. 먹는 주식 계속 먹고 아. 먹는다는 표현인데 수익 나는 거 계속 수익 나는데 계속 한 세 번 도전했는데 안 되는 종목이 또 있더라고. 맞아요. 안 되는 것도 아. 안 나한테는 그런 종목이 몇 개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주식 사는데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아, 나노 가격이 매력적인 것 같아. 10만 원으로 목표가가 11만 원. 11만 원. 그래서 일단 저기 하루 종일 쳐다볼 생각이면은 일단 판 거를 지워버려. 지워버리세요. 판 걸 지우라는 게 뭐예요? 매도한 걸 일단 지워버리라고 관심 종목에서. 왜? 계속 그거 보고 다른 걸 못 본다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처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 어, 그거 올랐구나 이렇게 되는데 정프로 정도 수준은 그걸 계속 보게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39종목을 놓쳐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러잖아. 알겠습니다. 만약에 집을 팔았다 그러면 최소한 9를 옮겨라.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집 팔고 거기서 전세 사는 거거든. 죽습니다. 그거. 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아니 전세를 살잖아. 내가 집 팔고 그 집에서 전세.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 펼치는 게 겁이 나. 아. 얼마 올랐다. 아, 또 그 아파트가 기준 그 아파트야. 그러니까 이사를 딱 가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할 거면 봐야지. 네네네. 자. 그 정도 오늘 시장 하여튼 식품 뭐 요쪽으로 지금 달리는 네 고기만 지금 좋은 네, 것 같아요. 로봇 약간 달리는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1에서 2% 정도 대부분 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뭐 낙폭을 막 더 키우지는 예, 않는 것 같아요. 나 정프로 목소리만 들으면 거의 한 3% 빠지는 것 같은데 1% 정도. 아, 그래요? 네. 나스닥이 2% 뭐 다우가 2%에 비하면 한국은 조금 선전을 그러니까, 하고 오히려? 있죠. 예, 이 정도 하락이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리포트 한두 개 또 소개해 주시고 네. 갈 건 가야 되니까요. 이번 주에 이제 미래에셋의 그 유명관 연구원이 또 이익 동향 적어주셨는데 여전히 뭐 그 선진국이 좋은 편이고요. 우리 한국은 이제 지난 일주일보다는 조금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는 0.8% 정도 하향 조정됐고 현재 PER은 이제 12개월 이제 선행 그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한 10.2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컨센서스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업종은 에너지, 2차 전지, 또 철강, 또 IT 하드웨어, 유통 이런 기업들이 이런 업종들이 좀 좋았고 에너지는 뭐 정유주고요. 2차 전지는 저번 주에 그 코스모 신소재가 워낙 실적이 좋았는데 양극재 회사들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철강도 역시 뭐 동국제강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내려간 업종은 유틸리티 한전은 이제 지금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좀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고요. 증권 업종은 지금 아무래도 거래대금이 워낙 감소했고 채권 평가 손실이 좀 커지고 있어서 NH투자증권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호텔 레저 쪽도 이번 주에 여전히 뭐 아직은 면세점이 정상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추정치는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B금융투자의 이병근 애널리스트가 아까 이제 김프로님도 은행주 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은행이 좀 기대 이상의 실적을 좀 시현했다 이런 좀 리포트를 내놨고 그 뭐 다섯 개 금융지주사 모두 뭐 엄청난 실적을 냈죠. 그래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자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대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거기다 주주 환원책도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KB금융이 자사주 1,500억 이미 소각했고 신한지주가 4월 25일 날 1,500억 소각을 한다고 하고요. 하나금융도 보유 중인 자사주 절반 1,500억을 일단은 소각을 하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 갖고 있던 걸 소각하는 거구나. 네, 하나금융 같은 경우. 아, 뭘 남겨 다 하지. 한 절반. 뭘 그냥 아끼고 그래. 네. 어차피 할 거 그냥 싹 해버리시지. 네. 네? 좀 남겨놓는 네. 것 같아요. 아무튼 절반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지주가 연간 배당이 60% 이제 분기 배당하기로 발표를 했고 KB금융도 500원 분기 배당 한다고 발표했고요. 네. 하나금융은 전관을 바꿔서 내년부터 분기 배당 가능하도록. 그래서 주요 대형 은행들이 주주 환원 경쟁이 이제 좀 시작된 거 아니냐. 그 은행주도 할인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 제한이 좀 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오히려 해소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이제 주주 환원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당 순익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은행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이제 장비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신한투자증권의 신한금융투자에서 그 보고서 제목이 이제 그 신한 중소형주 한 번에 정리하기라는 제목이 신중안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시리즈별로 지금 내고 있어요. 아, 신한 중소형주 한 번에 정리하기. 그때 이제 제가 통신 장비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거기 그게 첫 번째 타자였고 이제 반도체 장비가 다섯 번째인데, 그러니까 뭐 반도체 뭐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이런 거 통신 장비 위주로 쓰고 있는데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장비는 이제 좀 불안감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그 벨기에에서 냉각수 공장이 생산 중단돼가지고 한번 있었죠. 예, 그래서 국내 생산 업체들이 지금 신규 공장에 대한 장비 셋업을 좀 지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장비 공급이 늦어지면 장비사들 실제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비주 요즘에 좀 연간 실적 추정치 하향 가능성 네. 고민이 좀 시작이 됐다. 이런 좀 얘기들이 나와 뭐 있습니다. 냉각수가 아니고 뭐 총매라고 그러잖아요. 냉매 맞아요. 예. 냉각수 총매 이렇게 줄인 예. 게 냉각. 네. 뭐 좀 실수하면 둘서 그냥 다 잡아먹으려고. 냉매. 아시죠? 선수들 말이야. 네. 냉매. 그래서 네. 요즘에 이제 어쨌든 장비 투자 좀 축소되지 않을까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공급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생산 업체들의 의지도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투자를 축소시킬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좀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삼성이 이제 평택 P3 공장 투자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었는데 뭐 공시를 보니까 조금씩 이제 투자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워낙 많은 장비 업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장비주도 예전처럼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실적 가시성이나 좀 경쟁력이 있고 뭐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든가 공정이 좀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기업이나 자세한 내용은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장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있을까요? 네, 아직 뭐 이 정도.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9시 20분이 됐고요. 시장은 뭐 비슷하네요, 그죠? 코스닥 코스피 1% 좀 넘게 빠지는 네. 상황 유지되고 있고요. 월요일.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보니까 관심종목에 넣고 있는 종목들이 플러스 난 종목들의 공통점을 내가 불러줄게. 뒤에 산업이 붙은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름이 촌스러운 회사들 위주로 촌스럽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이름이 전통적인 전통, 뭐 테크, 바이오 뭐 첨단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종목은 하나도 없고 아니고. 뭐 산업부터 정밀 뭐 또 뭐 대상 이런 거 심층 대상이 뭐 그잖아요. 대상이 그건 줄 알죠. 큰 코끼리 대상. 네. 아, 그래. 네. 네. 코끼리 상자할 거리 이게 아마. 네, 네. 대상. 예, 네. 하여튼 이런 류의 뭐 그런 쪽이 좀 올라 있다. 해상 뭐 이런 것들이 올라 있네 보니까 관심 종목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첨단 봐봐 거기도 그런 게 많잖아 자기가 바이오테크 첨단 뭐 그러니까 약간 보니까 가치주 권역 올드 네, 패션 맞습니다. 이런 쪽. 아, 이분이 오면 지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보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